그럼 얘 고양이가 몇 마리인 것 같아요? 호랑이는요 아무리 작은 목소리도 어흥하고 냅니다. 다시 한번 스트레스 풀게요.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소리 질러.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가수 한우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중가요 방송 대상 이 뜻깊은 시상식 자리에 저희 한우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우가 멋진 공연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질러주실 거죠? 네! 그럼 아직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멤버들 소개할게요.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우에서 랩을 맡고 있는 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우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에서 랩과 목적을 맡고 있는 진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에서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DJ 라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우입니다.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곡이 저희 타이틀곡 미치겠어요였는데요. 여기서 좀 더 신나는 분위기로 바꿔볼까요? 네! 아, 이번 시간만큼은 스트레스 확 풀고 갈게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 그리고 힘들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까 마쳤던 멋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사실 오늘 이번에 큰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리아 뉴스타임 한국문화예술신문사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그리고 안세한 회장님 연말에 우리 또 연말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되면 그때 인기가요 대상 주실 거죠? 네, 해주신다고 네 사인을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아, 사실 우리 그 아이돌이나 그리고 또 인기 있는 걸그룹들 그리고 또 이렇게 혼성 듀엣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 친구들은요 재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재능을 기부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랬고요, 또 소녀소녀 가장들 우리 대한민국 10위 경제대국이지만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소인 높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번 학교에 방문해서 노래를 한번 해줄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삶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혼성 4인조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인사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 저희 한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루였습니다. 네. 무대가 후끈후끈 살아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제 맨 마지막에 탁 하면서 넘어 뒤로 넘어지는 거는요, 정말 몸매가 유연하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정말 대단.